해가지고 셋이 있었는데 어우 막첫 방송부터 난리였지. 그 성추행하고 으큐브님이 내 팬이었다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방송하고 있을 때몇번 찾아왔었고, 또 자기 유튜브 영상에다가 이제 자주 보는 채널에 대해서 언급을 해가지고 내 채널을 얘기를 한 적은 있었지. 내 방송에 자주 왔었어. 한세번 왔었어, 세 번. 그 윤서인 씨그 유튜브에 이제 으튜브가 출연했다는 얘기는 나도 들었는데 영상은 안 봤거든. 근데 으튜브라는 분이 유튜브에서 영정당하고 나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한 거야. 처음에는 일본 남자라고 해가지고 그 채널을 파가지고 돌아왔어, 똑같은 컨셉으로. 근데 그 컨셉을 하고 영상 몇개 올렸는데 이제 조회수도 막 나오고 이제 다시 잘 돼가려고 상승가도 딱 달리려고 할때똑 떨어졌어. 구글에서 차단을 매긴 거야. 쳐낸 거지, 유튜브 자체 내에서. 유튜브가 그렇게 하고 한번 좌절을 겪고 한참 있다가 이제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한 거지. 아, 이게 목소리로도 걸리는구나. 자기는 이제 유튜브가 아닌 것처럼 항상 그렇게 행동을 했었단 말이야. 일본 남자라고 하고, 하지마시떼, 일본 남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것도 이제 구글에서 쳐낸 거니까 다른 생각을 한 거지. 아, 그러면은 내가 잠깐 정치적으로 좀 다뤄봐야겠다. 약간 좌파게티 요리사라고 해놓고 목소리로만 이렇게 나오게 하고 목소리를 변조를 했어. 이상한 프로그램 같은 걸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나가리가 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유튜브 코리아에서 개입을 한 거지. 100%야. 그러니까 내 생각인 게 아니라 100%야. 개입을 해가지고, 아니 누가 봐도 으튜브인데,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면은 제2의 으튜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애들도 채널 활동 해버리거든, 우회적으로. 근데 이제는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고 채널 영구정지 된 사람은 절대 안 풀어준다고 하더라고. 다음 생에 유튜버가 돼야 돼. 신태일 같은 경우는 사이버 유목민이라고 할수 있지. 신태일이랑 갓건배랑 둘다 사이버 유목민 생활을 했었는데, 아마 갓건배는 조용조용히 이제 정말 옛날처럼 정말 센 발언 같은 거안 하고 6.25 참전용사분들 이렇게 막 비하하거나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이제 조금 잔바리 한남들이 그런 것만 조금 치면서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 신태일 같은 경우는 지금 채널을 40몇 개인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인터뷰도 그렇게 했다더만. 나는 바퀴벌레다, 나는 죽이려고 해도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존재다, 어차피 아예 계정 파가지고 또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고 하던데. 또 그것도 봤어. 김윤태가 아프리카 와가지고 아이디 시청자한테 빌려가가지고 방송 켜가지고 이제 공댕이 보여주고 그걸로 영정당하는 거를 한번 했었거든. 그걸 컨텐츠식으로 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신태일이 또 그걸 했었더만, 공댕이 까고. 근데 그게 조금 사안이 커졌나봐. 본사에서 신고했다고 하더라고. 그걸로 고소했다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지, 신태일이. 뭘 하더라도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아프리카에서는 안 풀어줄 것 같아. 니들이라도 그러지 않겠냐? 그러니까 신태희를 자꾸 그런 쪽으로 등떠미는 시청자들이 진짜 나쁜 새끼들 아닐까? 근데 걔네들 나이 들어보면 니네 되게 소름 돋는다. 막 진짜 민폐짓거리하고 막 어디 가갖고 막 정말 쓰레기 짓을 막 하는데 더 하라고 부추기는 그 애들이 있어. 야 태희라, 니 말고 볼 방송이 없다. 태희라, 니가 인방에 한 줄기 남은 빚이다, 이러면서 태희리를 뒤에서 막 이렇게 해가 채찍질한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걔네들이 나이가 초등학생들이야. 무섭지 않냐? 김정혜는 진짜 합방하고 싶긴 한데 지금 출소했을 텐데. 그러니까 지노랜 버핏이랑 김정혜랑 같이 그 크루를 만들어갖고 김정혜네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극의 끝을 달리다 막 지들끼리 쌈박질도 하고 욕짓거리 하고 집 나가라 그러고 미친 사람들처럼 방송을 거의 2, 3주 하다가 사건이 나버린 거지. 김정혜가 3명의 남자를 데리고 살았지. 갓세, 미친놈이야 얘도. 지노랜 버핏 개미친놈이고, 구맥진 이렇게 3명이었고, 3명의 남자가 셋다안 좋아 상태가. 한 놈은 완전은 그냥 뱀 눈의 기회주의자에다가, 한 놈은 그냥 기생충에다가. 기생충 영화 봤지? 그 지하에 있는 아저씨 딱 지노랜 버핏이야.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조금 모자란 친구 해가지고 셋이 있었는데 어우 막첫 방송부터 난리였지. 그 성추행하고. 이제 그 누워 짐정의 침대 이제 지노랜 버핏이 누워 있었는데 김정혜 씨를 성추행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난 진짜 너랑 이제 못 산다고, 너 가라고, 너 내가 좋으면은 너 가라고. 둘이 그 일화가 엄청 많아. 뭐 백반집 가가지고 둘이 밥 먹는데 지노랜 버핏이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이 드립치니까 입딱 치고 밥이나 처먹어 개새끼야, 이러다가 내가 좋아할 수도 있잖아. 어? 어? 이 지랄 해가지고 진짜 빡쳐갖고 주먹으로
정말 헌치기 때리듯이 여자가 주먹으로 빵 꼽은 거야. 지노랜 버핏 이 죽탱이를. 그게 방송으로 다 나온 거지. 여러분들 같은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보고 와하하 재밌다 하면서 그 방송 보는 거야. 내가 그 얘기했었어. 처음에 니네 같이 다 같이 동거할 때 그 네 명이 동거할 때 야 내가 니네 길어도 한 달 번다 그랬는데 정말 딱 3주 만에 탁 가더라고. 예술적으로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에서 막 싸우는데 김정혜가 경찰 부르라 그래가지고 경찰 신고를 한 거야 시청자들이.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온 거야. 왔는데 김정혜 때 술을 많이 먹었었나 봐. 여자 경찰관도 있었는데 여자 경찰관 꼭 동행을 해야 된단 말이야. 여자분이 있고 뭐 그런 성추행 사건 이런 거면은 이제 여자 경찰관이 왔는데 이제 김정혜 그 안방에 있는 화장실이 있어. 글로 들어가 데리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문을 딱 잠그고 그 안에서 여자 경찰관을 감금을 한 거지. 뭐 때문에 신비가 거슬렸는지 몰라. 근데 내가 봤을 땐 김정혜는 원래 경찰에 대한 극심한 트라우마가 좀 있는 사람이야. 전에도 경찰에 왜 신고가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아파트 단지 같은 데에서 슈퍼 앞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 뭐 술 먹고 남자들이 이렇게 담배 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그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담배 끄라고. 아저씨 담배 꺼요. 여기 어디로 담배 피어요? 담배 꺼요 빨리. 담배 안 꺼? 경찰서 전화할까? 씨발라마? 이렇게 전화를 한 거야 거기 자리에서. 그리고 경찰관 와가지고 아니 이거는 문제가 없다 뭐 어쩐다 어쩐다 하다가 거기서 또 실갱이 일어나가지고 경찰차에 뭐 트렁크를 막 열어버리고 막 거기서 막 물건 해집어놓고 막 별 개지랄을 떨다가 그러고 또 잡혀갔었거든 그 사람이. 그러니까는 경찰에 대한 어떤 그 극심한 그 저기가 있나봐. 마치 황소가 빨간색 손수건을 보면은 이렇게 막 흥분하는 것처럼 경찰 그 제복을 보면은 들이받는 그런 습관이 있나봐. 그러니까 좀 나이도 좀 어려 보이고 근데 이제 자기를 약간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걸 느꼈나 봐.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잡혀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인천 서구경찰서 가가지고 거기서 유치지장에 있다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난 우리 시청자들 믿는다 그래갖고 그 2천명 4천명 되는 그 시청자들한테 탄원서를 좀 내달라 나한테 편지도 좀 써달라 그랬는데 정말 세상 냉정한 것이 그렇게 김정혜랑 지노랜 버핏이랑 이런 그 걔네들을 보고 즐겼던 사람들은 그저 방관자들이었고 그저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들 보는 그런 관객들에 불과했던 거야. 단 한 명도 탄원서를 써주지 않았어. 그들의 시청자들이. 난 그 얘기 듣고 약간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 그걸 써주는 것도 물론 말이 안 되지만 김정혜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니야. 자기는 다 해줄 줄 알았나 봐. 그래가지고 법원에서도 막 떵떵거리고 소리치고 그 지랄을 했었던 거지. 꼬꼬까까. 그리고 이제 김정혜가 보스가 갔으면 지네들도 떠나야 될까 자기 살 길 찾아서. 그 와중에 버핏은 이제 갈 데가 없고 이제 좀 숙주를 찾으려고 막 콧구녕 벌렁벌렁거리면서 나한테 전화하고 야 코트야 내가 정말 너의 개가 될게 어? 그러고 있다가 얼마 안 되고 몇 달 뒤에 아프리카 운영자님 사장님 대표님 저 지네 버핏인데요 저 여기저기 좀 풀어주세요 아우! 이러고 거제 폭격기님 몇 살이나 잡고 말이야. 이 개미친 새끼야 그러고 와갖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코트야 이게 코미디야 이게 인터넷 방송이야 그런 자극적인 거 올라가면 인방겔 같은 데서 잠깐 빨아주거든. 그거에 미쳐가지고 나중에 어땠어 다 욕했잖아 내 말대로. 에휴 등신아 한 3일만 지나봐라 너 역풍 분다. 바로 역풍 불었잖아. 예언할게 아마 지금 뭐 여기저기서 막 돌아다니면서 버티고 있는데 3개월 안에 다시 군산으로 내려갈 거야. 답이 없는 인간이야. 그래서 이제 김정혜는 그렇게 깜빵 가고 법원에서 개기고 그러다가 죄질도 더 안 좋아지고 이제 완전 정말 그 범죄자가 돼버린 거지. 리얼 범죄자가 돼버린 거지. 경찰관 폭행에다가 감금에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출소했다고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아예 그냥 뭐 소식이 없어. 여기저기서 아마 섭외하려고 하겠지. 어그로 때문에 유튜브 조회수 때문에. 그 인간들도 개새끼들이고 닥터피쉬 같은 새끼들이야. 아주 결국은 전남편이 아마 케어를 해줄 거야. 전남편이 케어를 해줄 거야 아마 김정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손살에 처지는 인간들이랑 이렇게 있다 보니까 더 내가 혼자가 되더라고. 절대로 그 누구랑도 인간적으로 엮이면 안 되겠다 그 생각하면서 그러면 좀 사람 보는 눈이 좀 늘었다고 해야 되나?